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이자 한국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아로마의학 전문의인 김석준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동 세계에 살고 계십니까? 진동, 주파수. 모든 물체는 이렇게 진동하고 있죠. 우리가 세심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는 것뿐입니다. 이 진동, 주파수가 어떻게 작용해서 특히 에센셜 오일도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데 살아있는 물질인 에센셜 오일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질환들을 치료하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그 기온과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동, 주파수. 진동을 바이브레이션, 주파수는 프리퀀스라 하죠. 근데 우리 모든 세포 구조는 다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느낄 뿐이죠. 자, 그래서 이걸 지구 역사, 인류 탄생과 함께 풀어보면 이 지구 탄생, 인류 탄생과 함께 같이 조류,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암, 곤충, 식물, 동물, 인간이 같이 진화를 하겠죠. 같이 진화를 하기 때문에 같은 유기체로서 서로 진동을 느끼고 있죠. 이게 이제 이 동물이라든지 바이러스 애들이 살아가는 생존의 법칙이죠. 그래서 식물도 같이 인간과 함께 또 바이러스, 박테리아와 함께 역사를 같이 하면서 진화했기 때문에 식물의 2차 대상물인 살아있는 에센셜 오일도 즉 이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암세포 인체 이상 반응을 이 진동으로 감지한다는 거죠. 즉 좋은 놈, 나쁜 놈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 조직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나쁜 놈만 딱 흘러치져가죠. 표적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체에 필요 없으면 빠져나가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애완견 페트를 많이 키우는데 개라든지 고양이 걔들도 주인이 기분이 좋으면 알아채죠. 기분이 나쁘면 알아채고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기분이 좋을 때는 주파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분이 나쁘면 주파수가 떨어져요. 그걸 걔들은 동물적인 감각이라 그러죠. 그걸로 정확히 느끼는 겁니다. 그게 다 이제 진동수, 주파수에 기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보는데 워싱턴 체니 타이니오 테크놀로지의 선임자인 브루스 타이니오라는 사람이 인체와 음식 그리고 에센셜 오일의 생체 주파수를 측정하는 기구를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 신체는 정상이 62에서 68MHz인데 특히 이제 각 이 기관 이 갑상선, 폐, 간, 흉선, 심장, 위, 비장, 대장, 뇌 그것도 각각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이 정상이 62에서 68MHz를 갖고 있는데 두통이 있다든지 감기가 있다든지 바이러스가 침투했다든지 암이 있을 때는 이렇게 주파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암이 있을 때는 42까지 떨어지죠. 그리고 사람이 이제 거의 죽게 되면 25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25까지. 그리고 음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제 캔 음식, 가공 음식은 주파수가 0. 그리고 이 프레시한 음식은 채소 같은 경우는 10에서 15. 그리고 드라이 허브는 12에서 22. 그리고 프레시 허브는 20에서 27. 그런데 이 치료를 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 그러니까 치료 등급, 아무 에센셜 오일이 아니고 치료 등급의 에센셜 오일은 52에서 높게는 320까지의 메가헤르츠 높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일을 보게 되면 장미가 320, 그리고 이제 헬리크리슘, 유황, 프랑키센스, 라벤더, 미르, 멜리사, 샌다루드, 페퍼민트, 바질 이렇게 각각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생각도 주파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한 10이 더 올라가죠. 그리고 명상을 하는 분들은 이제 명상하는 분답게 이렇게 주파수가 77에서 83까지 올라가고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느낌이 안 좋다고 그러죠. 12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두통이 오고 풀로 감기가 오고 폐렴 또 바이러스 또 이 암 암은 42, 죽음의 이름이 20까지 떨어지죠. 이렇게 주파수를 다 가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죽게 되면 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센셜 오일의 주파수, 박하는 78, 장미는 320, 장미가 제일 높은 진동수를 바이브레이셔널 프리퀀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커피로 예를 들어보면 커피가 이제 다 나쁜 건 아닌데 그 로스팅 할 때 그 니켈 금속을 쓰는 커피가 나쁘다는 것이죠. 니켈 때문에. 그래서 커피 잔만, 그런 커피 잔만 잡고 있어도 58로 떨어집니다. 3주 후에. 그리고 한 잔 딱 마시게 되면 52까지 떨어지죠. 그런데 이걸 그대로 오일을 쓰지 않고 놔두면 돌아오는데 3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에센셜 오일을 한번 흡입하게 되면 21초 만에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대단한 파워죠. 대단한 파워. 그래서 에센셜 오일의 파워가 그만큼 셉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걸 이제 암세포, 우리가 항암치료를, 에센셜 오일로 항암치료를 할 때 어떻게 암세포에 대해서 추적을 하는가. 그러면 암세포라든지 식물도 같이 진화를 했기 때문에 암세포가 아무리 피하기도 하고 항복한 척도 하고 죽은 척해도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에센셜 오일이 암세포 고유 주파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항복한 척하고 죽은 척해도 찾아내죠. 그래서 추적하여 멸사시키죠. 그 면역세포와 함께. 그래서 에센셜 오일로 항암치료를 하게 되면 항암과 더불어서 표적 면역치료를 할 수 있어서 재발률이 거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샅샅이 찾아서 멸살시키죠. 그런데 현대적인 항암제는 단일 제품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은 인류 탄생과 함께 암세포,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조류곤충, 식물, 동물, 인간이 같이 진화해서 같이 서로를 알고 진동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은 주파수로 치료한다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바이오죠. 진동을 느끼는 자연치료물질이 이 세상에 에센셜 오일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연과 조물주가 준 소중한 선물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동을 가지는 제품이 진정한 바이오 제품이죠. 진동이 없는 건, 합성으로 된 건 바이오 제품이 아닙니다. 바이오라는 것은 생이란 뜻이잖아요. 움직인다. 근데 합성 바이오? 그건 이미 합성을 했기 때문에 주파수로 따지면 양이죠. 자, 제 강의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제 이메일로 해주시면은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